안녕하세요. 청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문화도 약간씩 다르고 쓰는 말도 약간씩 달라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등의 아저씨들도 약간씩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말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언뜻 아마 정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도를 막론하고 다 대한민국이고 또한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아저씨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경상도 사람들은 밥이나 술을 잘 산대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만나더라도 잘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도 오래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야구를 진짜 좋아하다 못해 사랑할 정도랍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지금 60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은 당시의 대구 상고 경북고등학교는 야구로서는 전국의 톱이었잖아요. 또 하급자나 동생이 뭐 식당 이런 데 계산한다면 상욕을 하며 혼을 낸답니다. 실제로는 돈도 없으면서 선배 대접은 엄청 받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게 없더라도 계산은 형님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더치페이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더치페이는 각박하고 정 없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더치페이 할것 같으면 식사나 술자리에 아예 함께 하지 않는답니다. 또 남녀의 역할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한답니다. 아직도 봉건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일도 별로 거들지 않고요. 집에서는 자상하지도 못하고 무뚝뚝하고요. 그래서 요즘 남자로는 영 빵점이라고 하죠. 또 경상도 남자는 실속이 없으면서도 남자다움을 강조하고 책 읽는 애보다는 운동하는 애들에게 정을 더 주는 듯 합니다. 여성적인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남자는 왠지 모르게 서울 말 쓰는 남자들을 징그럽다고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상자음과 같은 서울 표준어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서울 말 쓰는 여자들은 또 좋아하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좀 애교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타 지역 아저씨들은 소시적에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편인데 경상도 쪽의 아저씨들은 싸움을 잘했다 혹은 인맥이 많다는 것을 어필한다고 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만 경상도 남자는 칭찬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해 남자다운 건 인정하고 칭찬을 잘 해주죠. 반대로 착하거나 온화한 남자에게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싫어한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적은데 노래 부르는 건 아주 좋아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노래 잘하는 분들은 경상도보다는 전라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인 편이죠. 좀 세심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답니다. 자기 먹는 것은 부실하면서도 손님 대접은 매우 융숭하게 합니다. 특히 먼 곳에서부터 온 손님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그만큼 폼 잡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타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오면 여기가 더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향토애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 오니까는 부산이 더 좋지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딱히 종교적이지 않지만 한번 종교적이면 진짜 뜨겁게 실신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엄격한 편인데요. 자기는 대학을 못 가도 자식은 꼭 서울의 대학을 보내고 싶고 외국 유학도 보내는 편이랍니다.
또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요. 특히 군복무 시절의 전우들과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때도 선후배 간의 예의는 확실히 잘 지키죠. 그리고 자기가 틀리더라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남자가 어리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을 어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사과를 잘안 한답니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하고 시비조로 하게 된답니다. 경상도 남자는 부부간에 서로 싸워도 절대 아내한테 사과를 잘안 한답니다. 사과보다는 중재를 통해 마련된 자리로 자연스럽게 푸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하는 게좀 시끄럽잖아요. 누가 보면 서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일상적인 대화라고 한답니다. 또 새로운 가게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항상 내가 다니던 가게가 있어서 그곳만 간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나 바꾸는 걸 싫어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라 할까요? 다음 중간은 없고 극과 극을 달리고 또 싫어하는 건 절대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가 아니면 뭐라는 것이죠. 다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리와 행동에 있어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아저씨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알아보고요. 우선 전라도 아저씨들의 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라도 출신에서 자주 보이는 관상이 바로 특이 발달하는 관상인데요. 특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그것을 방골이라고 하죠. 또 넓은 하관인데요. 꼼꼼히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로로 넓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딱히 전라도 분들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과자는 뭐 혜태, 보험은 금호생명, 소주는 보혜 소주, 버스는 금호고속, 또 신문은 한겨레 신문을 좋아하고요. 특히 향후에는 결속력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결속력이 강하다고 하는 바로 3대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 호남 향후회와 해병 전우회,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교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밌는 말 한마디 할까요? 범죄 피의자로 불려왔을 때 경상도, 전라도 사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상도는 불려와서 아니라고 제일 시끄럽다가도 한번 조지면 단번에 불어버리고요. 전라도는 머리가 끝내줘서 한꺼번에 다 불지 않고 상황을 보고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분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상도 아저씨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물론 전라도의 특징도 약간은 알아보았는데, 전라도 아저씨들의 특징은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